장수 기자가 네, 한동원에게 제보할 게 있다 했더니 단 1초의 틈도 없이 김건희가 그거 나한테 줘. 내가 한동원에게 전해줄게. 한동원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원?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많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들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대통령 부인만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일아! 여기가 조금만 뒤로 최대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한숨하게.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마이크 여기 앞에. 화장실. 네. 아.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위치 다 잡아주시고요. 여기가 구로비스타입니다. 그 사전에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좀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좀 해주세요. 네. 탄력적으로 하시고 아니 법적 근거도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가 정당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공권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검찰의 행위가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검찰과 경찰이 촛불 시민을 압수수색하는 거 하면 또 이재명 측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압수수색 계속치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건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한동훈의 그 핸드폰을 까가지고 한동훈이 과연 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실히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의 핸드폰을 열기 못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무용이라는 이 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국민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증거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증거를 열어볼 수 없다. 그것도 1, 2년 걸리도록 열기 못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 압수수색범인 아이폰을 안 열려온 거지 열려온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혐의 처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에 나왔죠. 우리 이명수 기자가 네, 한동원에게 제보할 게 있다 했더니 단 1초의 틈도 없이 김건희가 그거 나한테 줘. 내가 한동원에게 전해줄게. 네, 한동원의 녹취록 속에서는 김건희 씨와 한동원의 네, 통화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방조범들도 검찰이 약식 기소로 기소를 했더니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붙인 사람이 5명입니다. 주가 조작 방조범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죄가 약해서 그 약식 기소를 검찰이 했더니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붙였다. 그만큼 죄가 무거운 거죠. 네, 김건희 씨의 과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남자들과 동거한 등등 정말로 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분명히 뭐 공정, 법 얘기하는 윤석열 당선자가 자기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부 혐의가 논의하고 각종 언론들이 증거를 그렇게 발표하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디 하늘에 사는 도사입니까? 왜 윤석열 검찰, 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는 검사들 알아서 기고 있는 겁니까? 많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들이 구속되고 재판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대통령 부인만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왜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놔두어 볼 것 같습니까? 아무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위명만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범 박근혜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과연 이명박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까? 박근혜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윤석열의 장점이 단 하나도 있는 게 뭡니까? 호교에서는 술도 안 먹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지성이 상실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가 현혹돼서 어떤 젊게 현혹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즉시 오늘이라도 소환조
조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빨리 검찰이 제대로 이런 조사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움직이란 범 국민운동본부는 대대적으로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리면서 이명박을 가로꼬린 안티이명박의 윤석열 움직이 의한 범 국민운동본부는 윤석열이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 또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고 검증해서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철저히 윤석열이 대통령 직을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로 윤석열을 몰아내는 운동까지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즉시 수사해서 구속해라 검찰에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